뇌졸중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신경과 양형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뇌졸중 얘기 많이 드셨죠? 뇌졸중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아실 텐데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로 가는 혈류 피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럼 그 혈액 내에 영양분하고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졸중은 크게 둘로 구별을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가 손상이 되게 되고 결국 이 손상된 뇌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뇌졸중이 의심이 되면 빨리 응급실로 내원하셔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그렇다면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야 증상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갑자기 이제 커튼 친 것처럼 물체가 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이유 없이 술 취한 것처럼 이제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또 벼락을 맞은 듯한 심한 두통도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생기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리고 한쪽 손팔에 감각이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뇌졸중이 특별하게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미니 뇌졸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혈관에 피가 막혀가지고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이게 24시간 이내에 운이 좋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전조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괄성 뇌허혈 발작, 미니 뇌졸중이 있으면 반드시 뇌경색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졸중이 의심된다 라고 하면 먼저 양쪽 손에 손바닥 그 반대쪽에 손가락을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반대쪽을 쥐어봅니다. 양쪽에 차이가 있다, 힘이 다르다 그러면 한번 진료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게 좀 힘들면 옆 사람한테 그 옆 사람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꾹 쥐어봐요. 양쪽 손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내 강도의 차이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양쪽이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 한번 좀 걱정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양팔을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힘이 빠지면은 이게 한쪽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진료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이 하고 한번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대칭이 잘 안 맞고 한쪽만 한번 주름이 지어진다든지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안면마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또 내원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그쪽을 이렇게 쭉 일자로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 잘 못 걷겠고 술 취한 사람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때도 뇌졸중이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이건 뇌졸중 의심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뇌졸중과 관련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평소에 이제 정기검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쓰리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그래서 이 쓰리고 질환 생기면 잘 예방을 하셔야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 3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시간을 꼭 지켜서 응급치료를 받아야지 장애가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빨리 응급실로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